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남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심야에 목포 시내를 휘젓고 다니다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. 차 치인 피해자도 또 바다에 빠진 운전자도 모두 숨졌습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 탓이 아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. 고정현 기자입니다. 여기 차들인데요. 여기 뺑소니인데요. 차가 치고 갔어요. 차가 치고 가버렸어요, 사람을? 네. 환자는 상태는 어떠하고 있어요, 지금? 뭐 돌아가신 것 같은데. 지금 치고 움직여요. 검정색 승용차가 음주단속 검문소를 빠른 속도로 지나칩니다. 뺑소니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. 순찰차가 추격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. 경찰의 제지를 무시한 채 5km 이상 도주하더니 갑자기 목포대교 중간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. 28살 회사원 A씨. A씨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. 경찰의 구조 요청을 받은 해경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검문을 했는데 그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주를 했습니다. 목포대교까지 와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바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. A씨는 바다로 투신하기 20분쯤 전에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앞에서 41살 B씨를 차로 친 뒤 달아났습니다. 피해자 B씨도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. 경찰은 숨진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.